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풍경수채화 초보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그렸고 또는 잘 따라 그린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일 때 내 풍경화는 왜 이렇게 멋이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되실 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물과 자연물의 구분이에요. 자, 건물과 자연물의 구분을 우리가 할 때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채색할 때만 신경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색뿐만 아니라 스케치를 할 때 특히나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자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은 구불구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은 사람이 지은 인위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움집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면 직선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 자체는 풍경화니까 다 이렇게 손 느낌 나게 자연스러운 선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수록 이런 직선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뭉그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두저도 아니게 보인다는 건데요. 우리가 굳이 왜 풍경화에 아름다운 자연에 집을 넣었을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자연물들 속에 직선으로 된 집 한 채가 딱 있으면 집도 도드라져 보일 뿐더러 반대되는 성질인 자연물들도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윈윈이라는 거죠. 두 개 다 부각이 되면서 자연물도 아름답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집도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을 자연물처럼 대충 이렇게 약간 터치도 삐죽삐죽 나오게 이렇게 그린다면은 자연물과 별 다를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건 둘 다를 죽이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건물은 되어 있죠. 그리고 나무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우글우글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 돌 역시나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건물이 나무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돼 있다면은 건물처럼 보일까요? 별로 건물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실 때부터 두 가지의 특징을 딱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머릿속에 자각을 하고 그림을 시작하시는 거랑 그냥 시작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일자로 쭉쭉 뻗어 있고 그리고 자연물은 울퉁불퉁한 느낌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그림을 시작하시면 더 빨리 풍경수채화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채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 종이, 물감, 그리고 붓입니다. 자, 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거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저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종이부터 300g 이상의 순수 코튼으로 된 수채화 전용지 구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아르시가 있겠죠? 풍경수채화 할 때는 중목이나 황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감이나 붓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은 종이가 다 커버를 해줍니다. 종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1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이 종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이를 제일 좋은 걸로 구비하시고 남는 돈으로 물감이랑 붓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1, 2, 3번 우선순위 매겨주세요 하신다면 0순위라고 둘게요. 종이는 0순위, 그 다음에 2번은 물감, 3번은 붓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붓은 1,000원짜리 붓을 써도 잘 그리실 수 있어요.
물감은 또 너무 저렴한 거 쓰시면은 색깔이 진하면 색이 바래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퀄리티가 있는 걸 쓰시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종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수채화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그릴수록 종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조금 아깝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종이가 좋고 나쁘고 이거에 따라서 내 실력 차이가 굉장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200g이나 200g 이하의 종이를 쓰는 것과 300g 이상, 종이는 640g까지 있어요. 이걸 쓰는 거랑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0g 이하는 웨트온웨트 기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칠을 한 상태에서 덧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맨 종이에 색칠하는 요 기법이나 또는 거칠게 칠하는 물 조절로 하는 갈필법,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할 수 있는 닦아내기 정도예요. 요런 것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0g 이상의 종이를 쓰면은 요 세 가지 다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웨트온, 웨트 기법이 추가로 적용이 되는데 이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종이가 많이 젖었을 때, 종이가 중간쯤 젖었을 때, 종이가 거의 다 말라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법들이 다 다르게 있고요. 종이가 많이 젖었을 때 물을 그냥 뿌려서 표현하는 기법들을 할 수 있고요. 또는 물이 아니라 알코올을 뿌리는 기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두껍게 칠했을 때 요 두 개의 사이 단계에서 나이프로 긁어내기 기법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0g 이상의 이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한 그림에 두세 가지 기법만 이렇게 썼을 때랑 추가로 9가지, 10가지 기법을 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은 조금 아시는 분들, 입시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니 입시할 때는 200에서 220g 정도 캔터지 사용하잖아요. 근데 잘 그리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정도 두께의 종이에서 그릴 때는 이 기법을 할 수 없습니다. 웨톤 드라이에서 할 수 있는 기법들로만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그렸기 때문에 잘 그린 거고 이 느낌에서 나오는 차이들이 있어요. 220g 정도 되는 캔트지에서는 한번 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지도록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르지 않았을 때 아주 빠르게 그라데이션을 한다거나 대부분 이런 기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기법들을 구현해내고 싶다 하실 때는 300g 이상의 수채화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입시하는 사람들은 왜 220g 쓰나요? 일단 입시 시험장에서 주는 종이가 200에서 220g의 캔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그 종이 두께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더 수채화에 깊이를 주고 더 많은 기법을 배워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300g 이상의 수채화 용지 사용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초보분들이 역시나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공기 원근법을 무시하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외곽 라인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풍경 수채화에서. 자, 그럼 공기 원근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첩첩 산중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산은 원래 색을 구현해내고 있는데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늘과 가깝게 보이는 산일수록 하늘의 색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바로 공기 원근법이에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는 뭐 산이건 나무건 간에 이러한 공기 원근법을 무시하고 그냥 색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는 거리감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바로 공기 원근법을 적용시켰기 때문인데요. 앞에 있는 물체들은 콘트라스트 대비도 강하고 잘 보이는 반면에 뒤로 물러서는 이런 나무들이나 산들을 그릴 때는 일단 물을 많이 타고 그리고 이런 푸른색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후퇴되어 보이는 시원한 느낌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게 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색칠을 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있는 물체들은 진하게 하고 뒤에 물러나 있는 나무나 산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늘에서 사용한 색들을 많이 섞되 농도를 조금 흐리게 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야지 라고 계획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도 조금 공기 원근법으로 인한 거리감이 보이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굉장히 진하죠? 뒤로 후퇴될수록 이 배경색과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흐리죠? 물의 비율이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게 공기 원근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들어가는 거예요. 풍경화는 이 공기 원근법이 표현이 잘 될수록 그럴싸해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도 약하지만 뒤에 낮은 섬이나 산처럼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흐리게 푸른색을 많이 섞어서 그리고 물의 비율도 굉장히 높여서 칠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산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풍경 수채화 초보분들이 흔히 하는 세 가지 실수. 첫 번째는 건물과 자연물을 스케치할 때부터 머릿속에서 구분하면서 그 특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려라. 그러면 결과물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수채화에서 종이가 0순위로 중요하다. 무조건 종이는 300g 이상의 중목이나 황목 사용을 권장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 원근법을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외곽 라인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어 보이지는 않았는지 멀리 있는 물체들이 부각되어 보여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깨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 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